그리고 카트라이더 떡상근왕. 이 아저씨가 카트라이더를 아예 그냥 정말 그 폐망으로 만들었던 디렉터래요. 카트를 사랑했던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 최악의 디렉터라고 하더라고. 이 카트라이더의 암흑기를 가져온 사람. 조재훈 디렉터. 결국 자진사퇴했대. 게임 업계에 좀 진짜 빌런 같은 사람이래. 그냥 카트 1 그대로 굴러가게 놔뒀어도 되는데 카트 2로 안 넘어오고 사람들이 중국 카트로 넘어갔다고, 중국 카트로 넘어가고 또 기싸움을 무지하게 했대. 유저들이랑 바꾸라고 하는 거 안 바꾸고 계속 그냥 기싸움을 무지하게 했다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 카트 2죠. 카트 드리프트 작살내고 기존 유저들 중국 카트로 강제 이주시켜버린 조재훈 디렉터. 네, 후에 이제 이 디렉터가 사퇴하고 나서 서재우 디렉터가 총괄한 첫 업데이트 후 동접자 20명에서 무려 게임 서버가 터져버리는 기염을 토함. 동접자가 20명이었대 카트라이더가. 코트 생방보다 안 나오는 동접자가 게임 동접자야. 근데 이제 람보르기니랑 콜라보를 하고 유저들 다시 이제 게임 해보게끔 만들려고. 근데 이제 느낌도 뭔가 좀 바뀌었나 봐. 디렉터 바뀌고 나서 민심 지금 떡상 중이라고. 유저들 다시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방금 봤어요?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 가까이 붙어가지고 때려버릴 수 있어. 요런 아이템이 나왔어. 뭐 약간 무중력템인가? 특이한 아이템 있네. 스킬 시전이라는 게 있나봐. 그래서 한층 더 고퀄리티 막자를 당한다고. 이거 저 인성라이더 떡상 각인가요? 내일 인성라이더 한번 해야겠다 여러분들. 카트 바디 고유 능력치 추가. 일반 등급에서 영웅 등급 격차 줄임으로 뉴비 고인물간 격차 해소하고. 카트 크기가 클수록 감속이 빠르게, 작을수록 느리게. 세부적인 밸런스 패치. 차들마다 뭔가 특성 같은 게 드러난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 이 소식 보고 깜짝 놀랐어. 인게임 채팅을 이제서야 만든 거야. 인게임 채팅 넣으라고 그렇게 유저들 원성이 잦았는데 인게임 채팅을 이제 넣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존에 있던 이 디렉터 이 양반이 고집이 진짜 똥고집이었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고집이었다는 거지. 그동안 1년 넘은 게임에 채팅 추가? 얼마나 병신같이 운영했으면 남아있던 유저들을 중국 카트로 이민가게 해놓고 그냥 드리프트에서는 재앙 그 자체였다고. 그리고 템 수급용 랜덤 박스도 나와서 나오는 템으로 마일리지 쌓아서 무과금 대장차 뽑기 가능. 무과금으로 대장차를 뽑는다고? 게다가 주행 카메라. 제일 중요하고 말 많았던 인게임 속도감. 인게임 속도감이 조금 속도감이 예전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막 엄청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그게 막 진짜 화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막 그런 주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속도가 있어. 근데 드리프트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든다 이거야. 그래서 좀 답답하다라는 거지 기존 유저들이. 근데 그게 패치가 된 거야. 아니야, 좁은 의미로 어색해. 씨발, 야 이게
어, 뭐야 이게 이러 우와.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상도도 넓어지고 여러분도 FPS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페이트 오브 비였나? 예, FOV 값을 높게 해두면은 좀 그래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직접 하는 입장 그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속도감을 되찾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놓치고 있었는데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뉴커팅 씹히는 게 없어요. 커팅이 원래 좀 씹히거나 그런 게 있었나 보대. 봐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안 씹히잖아. 와 드디어 고쳤네. 어 제일 좋은 거 드립도 씹히는 거 없음. 아 진짜 다른 게임인데? 아 진짜 다른 게임인데요? 아 드리프트 힘이 있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뇌사 상태였던 게임을 개같이 부활시켰던 디렉터. 어 이 게임 팬덤들한테는 참 희소식이겠네요. 아들 엄마 카트 사왔다. 카트 드리프트 오픈.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카트라이더 1. 카트라이더 라이즈. 어. 젊은 엄마. 고트 뜻은 이제 그 그레이트 오브 어워즈 아니 그레이트 오브 어 뭐였더라? 그레이트 오브 테스트 테스트 아 아 올타임 테스트 맞아. 어. 아니? 그레이티스트. 아 그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타임 맞아 맞아.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타임. 약간 고티랑 헷갈렸어. 그러니까 역대 최고. 어, 역대 최고. 어제 방송 쉬었을 때 오슈 무지하게 많이 올랐었구나. 아냐 테일러 조이야 뭐야? 개 이쁘네. 와 뭐야? 남자야? 부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이유? 빠른 사람이라고. 야, 앤드류 테이트 아니야? 미친놈이네. Excuse me, are you disabled? 와, 장애인 흉내내고 이러고 웃는다고? 근데도 빨린다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된다고? 다르긴 하다. 미국이 다르긴 해. 어. 우리나라 유튜버가 이랬다? 그러니까 앤드류 테이트 같은 사람은 이제 사상가라고 봐야지, 사상가. 어. 근데 일마가 한 말 중에서 꽤나 일리 있는 얘기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철학처럼 어. 빨아재끼는 사람들 많더라. 조던 피터슨이니 앤드류 테이트니.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을 실생활에 대입해서 나에게 좋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봐 나는. 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그런 사상을 퍼뜨리는데 그게 정작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냥 간단하다고 봐,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어. 그 남자도 여자의 겉모습을 보니까 여자도 남자의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는 뭐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뭔가 그런 알파메일이 되고 싶으면은 피부 관리도 하고 옷도 이쁘게 잘 입고 또 몸 관리도 해서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그렇게 외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좀 관리하는 거? 그게 첫 번째가 아닌가. 어. 그리고 내 사상이나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아무리 피력하고 노력해봤자 그런 게 닿기는 힘들어 상대방에게. 어. 그냥 그런 갑다 하고 넘어가지. 막 대단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 남자한테 매력을 느낀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여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얘는 약간 좀 남성 우월주의 같은 느낌이긴 하잖아 사실. 옳은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 방금 같은 저런 모습 보면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봐. 어. 그래서 그런 조던 피터슨이나 앤드류 테이트가 뭐 그런 거 보고 막 되게 막 뭐 깨우침을 얻고 그러기에는 어 세상은 너무 넓고 또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면서 놓일 여러 가지 직면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 나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 어 해답이 될 순 없다. 조던 피터슨, 아, 누군지 알지? 조던 피터슨, 나도 유익남 통해가지고 조던 피터슨이 했던 말 중에서 막 되게, 야, 진짜, 아, 이런 게 철학이라는 걸까? 하면서, 와, 내가 생각에, 내가 살면서 아무리 진지하게 여러 고민을 하고 뭐, 생각에 잠기고 사색에 잠겨도 저 정도로 뭔가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어, 막, 굉장히 심오하기도 하고 되게 현명해 보이는 건 맞긴 해.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실생활에 와닿는 실생활에 와닿는 데 있어서 크게 어떤 접목시키기는 힘든 거 같다라는 얘기지. 뭐 나라의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그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흐르는 기류도 있고 뭔가 그런 정서 같은 게 있는데 저런 사상가들에게 많은 거를 배워서 내 안에 장착시켰다고 해도
그걸 저런 자세라든지 뭐 저런 걸 뭐 나한테 대입시켜서 정착시켜도 정작 우리들이 사는 세상 뭐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지. 어. 그래서 뭐 조던 피터슨 뭐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 내가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경험이 더 중요하다. 길을 가본 자랑 아는 자랑은 다른 거란 얘기지. 내가 직접 그 길을 가면서 뭔가 여러 가지를 상황에 직면해서 느끼는 것들. 그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예. 아니, 맞는 말은 되게 잘하지. 근데, 글쎄, 어. 근데 앤드류 테이트나 그 조던 피터슨은 약간 둘 다 같은 선상으로 내가 지금 나가지고 약간 나한테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둘은 좀 다르긴 해. 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와, 댓글 246개야. 이게 또 콜로세움이 열렸나 본데. 어, 여행 갔다 와서 기름값 더치페이 하잔 남자친구 쪼잔하다. 당연한 거다. 기름값을 직접 달라고 하는 거는 글쎄 좀 너무 계산적인 느낌은 있어.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여자친구 알아 챙겨주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요구를 한다? 기름값을 요구를 한다? 이거는 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맞는 얘기야. 둘 다 이제 그 뿜빠이를 하기로 했으니까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으니까 완벽한 더치페이라는 것은 그건데 이 기름값을 직접 받는다라는 거는 이건 약간 좀 쪼잔해 보일 수 있는 포인트긴 해. 어, 뭐 진짜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그게 쪼잔한 거야? 당연한 걸 제시한 거 아니야? 여지껏 한국 남자들이 잘못 산 거 아니야? 어, 나 같으면 할 텐데? 라는 사람들 특 여친 없음. 아 진짜 이거 내가 매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들이 그런 논리로 돌아가질 않아. 논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 자체를 갖다가 꼬집겠지만 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세상이. 어 아마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좀 서로 싸울 것 같아. 댓글 246개 달린 거 보니까. 어디 볼까? 어, 기름값, 톨비값까지 청구하는 남잔 처음 보네. 그동안 호구들이 많았던 거 청구하는 게 옳게 된 거라고 봄. 부부도 아니고. 기름값 청구 안 하는 게 어떻게 호구임? 남성성 다들 사라졌나? 어느 정도 능력 있고 그러면 좀 내주고 그러는 거지. 왜 1년 고원비 하루치 반품 나누고 차량 유지비 오일 타이어 감가상각비까지 청구하지 키키키키요. 그래 그런 것까지 청구하지 그래. 근데 이건 너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 어 논리적으로 우리 까똑 같은 이런 분들은 그동안 호구들이 많았던 거지 청구하는 게 옳게 된 거 아니야? 어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흐르는 정서 통상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기름값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아니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니야. 근데 논리적으로 틀렸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냐라는 이야기야. 현실적으로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될까 라는 거지. 어 이거는 여자들의 센스의 영역이야. 여자 혹은 남자들의 센스. 그러니까 차를 얻어 타는 사람의 센스의 영역. 어. 밥을 한번 산다든지. 어, 이건 내가 살게. 어, 왜? 우리 반반 하기로 했잖아.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저 기름값 내가 못 냈잖아. 대신 밥 사줄게. 기름값이라고 생각해? 라면 되게 센스 있게 넘어갈 수 있고, 이걸 얻어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세상 사는 사람의 이치인 거지. 그지? 이게 맞는 건데, 그 말 한마디가 참 많은 감동을 가져와. 남자한테. 내가 사귄 여자친구는 참 되게 센스 있는 여자였구나. 이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곱씹어 볼수록,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한번 더 곱씹어 볼수록, 괜찮은 여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런 거야. 저기다가 기름값이 빠졌더라고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는 사실 좀 이게 좀 현실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봐봐, 이제 여기서 지금 난 여기서 이제 그 사실 이 자료는 댓글 10개에서 20개 정도 달려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안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이 안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선시비를 건다. 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한다. 그동안 호구들이 많았던 거 청구하는 게 옳게 된 거라고 봄. 호구들이 많았던 거. 기름값 청구 안 하는 게 어떻게 호구임. 남성성 다들 사라졌나? 어느 정도 능력 있고 그럼 좀 내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요샌 그걸 호구 물소라고 부름. 입장 바꿔서 기름값 톨비 청구했다고 쪼잔 소리 나오는 건 정상인가? 운전 노동비를 청구한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호구 물소냐. 남성성 제거된 무능력남이라 쪼잔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만난 여자들도 저런 반응 나오는 거겠지. 저 여자가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기름값 청구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가 문제임. 예. 각자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달리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이제 이 둘은 서로 음머라는 유저분, 까똑이라는 이 유저분, 이 두 분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정답인 거야. 둘 다 일리 있어. 둘 다 일리 있는데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야, 아무리 봐도 이 자료가 댓글 200개가 넘게 달릴 만한 그게 아닌데, 둘 다 그만해라. 말리는 사람도 있고. 저요? 와, 미쳤다. 이 양반들 진짜. 와, 이런 시간 빌게이츠, 이런 시간 머스크들을 봤나 이거. 아니, 음머님은 시간 빌게이츠고 까똥님은 그 시간 머스크님이네. 예. 타임 머스크네. 뭐 빈정거리는 톤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하잘데기 없는, 시잘데기 없는, 그, 토론이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기름값을 요구하진 않아요. 예. 저는 이제 기름값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쪼잔하다라는 생각도 안 해. 근데 이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굳이 내 차 타고 내가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을 것 같긴 해. 중요한 건 여자의 태도인 것 같아. 차를 어떻다는 사람의 태도인 것 같아. 여자로 꼭 이렇게 단정 짓는 것보다는 그냥 동승자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기분 나빠지고 기분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러면 안 돼, 대신. 이제 이런 일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날 일이야. 왜냐면 남자는 차가 있고 여자는 차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쪼잔한 건가? 남자답게 왜 이러지? 내가 쪼잔한 건가? 스스로 쪼잔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뭔가 계산적으로 가고 뭔가 거기에 있어서 뭔가 입이 대빨 나오게 된다면
그건 솔직히 좀 여자가 못했다고 봐야지. 평소에 나에게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름값이 뭐야? 내가 숙소까지 예약해버리고 그냥 다 내 돈으로 갖다 와버리지. 다만 그게 걱정되는 건 뭐냐? 당연하게 알까봐. 뭐 하루 정도 데이트하는데 막 2, 30만원 쓰는 거 뭐 크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걸 당연하게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 언니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데이트하는 걸 막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택시비, 택시비를 이제 얘기하다가 헤어진 적이 한번 있었어.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택시를 타고 오는 그 빈도수가 한 10번 타고 오면 내가 한 8번 정도 하는 것 같아서 8번, 9번? 근데 그 친구는 많이 어렸어. 뭐 23살? 22살? 20대 초반. 근데 이제 뭔가 그 태도가 싫은 거야. 너무 그 이제 당연하게 아니까. 예. 당연하게 알더라고. 나 택시 불러줘. 근데 이게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내가 한번 그래봤어. 맡겨놨니? 라고 했어. 그랬더니 눈 찍찍 그으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내가 잘못한 거긴 해. 그 사회 초년생에다가 뭐 알바하고 그냥 대학교 다니고 이런 애랑 사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좀 너무 이제 좀 당연하게 아는 것 같길래 뭐 맡겨놨냐? 아마 한마디 했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갖고 못 오겠다고 하고, 아, 그럼 오지 말아라. 뭐 내가 원해서 오는 거냐. 서로 보고 싶어서 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헤어진 적이 한번 있었어. 걔가 대선 22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한참 오래 전이긴 해. 근데 가성비 지리긴 하더라. 나 그때 그 기억 다시 상기시켜봐도 맡겨놨니 그 네 글자로 장문으로 무지하게 왔어. 난 중간에 담배도 피고 방송 끝나고 나갔고 그냥 카페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핸드폰 잠깐 봤다가 와 깜짝 놀랐지. 그때부터 막 그 장문으로 엄청 그 가성비가 어마어마했어. 그 맡겨놨니가. 근데 이거를 보고 웃으면서 써먹지는 마. 써먹지는 마. 아마 헤어지고 주변에 엄청 내 욕을 했을 거야. 헤어져도 좋게 헤어져야지. 예. 그래서 그런 싸우자는 톤으로 얘기하는 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자, 아무튼 뭐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예.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돈 못 모으는 사람들 특. 택시 타지 마세요. 기본 요금 택시 타지 말라고요. 장거리도 아니고 모범도 아니고 기본 요금인데. 근데 그게 쌓이면 대중교통 요금이 또 나가거든요. 하루에 두 잔 이상 테이크아웃 하지 마세요. 한 잔은 괜찮아요. 근데 브랜드 커피 두 잔 때리는 거 하지 마세요. 월소득 3% 이상 이벤트 비용 쓰지 마세요. 애매한 관계인데 기프티콘 보내고 저기다 기프티콘 보내고 남발하지 마세요. 계절마다 신상 옷 사는 거 하지 마세요. 옷장 열어보세요. 옷 많죠? 항상 하는 얘기에 입을 옷이 없네. 코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요. 코디 능력을 키우세요. 내가 말한 지금 소비 중에서 하면은 누가 잡아가는 소비 있습니까? 그냥 다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안 쓸 돈 없는 거예요.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중요한 이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곱씹어 볼 법한 소비 문제에 대한 정보인데 왜 메신저를 공격하세요?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냐고. 그거 되게 비열한 거잖아. 말씀의 경종을 떠나서 비호감이시라고. 아, 내가 아까 봤던 그 얘는 개미할게였구나. 팔 양옆으로 이렇게 태국권 자세 뽑는 이렇게 하는 애가 아까 나 아르마딜로인 줄 알았는데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다.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던 애가 얘야. 그 팔 뻗는 애. 이거 되게 유명한 밈으로도 돌잖아. 얘네가 놀라면 이렇게 몸 부풀리는 거라고 하더라고. 놀라면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위협적으로 보일 줄 아나 보지. 정말 하찮다. 진짜 하찮아. 상어가 족밥이니요. 그래, 스킨스쿠버들도 이렇게 다룰 줄 아는데. 상어는 약간 맹수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사실 얘네들은 그냥 물고기야, 물고기. 좀 큰 물고기. 위험한 걸로 치면 범고래나 이런 애들이 더 무서운 거야. 생긴 게 그래서 그러지. 진짜로 주먹으로 여기 한 대 치면 얘네도 도망간다니까.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봐봐, 여기 나오잖아. 상어 약점은 아가미랑 눈이랑 코다. 다소 비열하더라도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다. 맞아, 코 때리면 돼. 아, 뭐 이렇게까지 해서 봐야 돼? 안 볼래. 때리면 돼. 때리면 되는데 저렇게 세게 몸통 박치기 하려고 달려오는 경우, 그 막 빠르게 오는 경우는 처음 보는 현상이네. 상어 전문가로서 좀 당황스럽네. 당황스러운데? 오. 아마 스킨스쿠버들이 정어리나 이런 거 살코기 있잖아. 그 냄새 많이 풍기는 그 고기 덩어리 아마 들고 안에 있었을 거야. 그러지 않고선 저렇게 미친 듯이 달려들지 않아. 피 냄새를 맡은 거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 피 냄새는 얘네들한테 자극을 주지 않아. 생선 피나 소, 돼지 이런 피, 그 이제 피 성분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냄새나 사람 피는 얘네들한테 어떤 자극을 주진 않아. 그 영상 좀 봤는데요. 물리네. 아, 물린다고? 상어한테 물리는 장면이야? 네, 물려서 피 나고 좀. 징그럽다고? 보고 싶네. 아, 고어 같은 거 본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다음에 봐야겠다. 내가 성인 인증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대리 성인 인증이니까 하면은 아마 제재 먹을걸? 안 돼, 안 돼.
100년 동안 보존된 썩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라라고. 와. 몸이 아주 허약한 애였는데 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영원히 보존하고 싶어서. 이 미라를 만드는 그 방법이 좀 특이하더라. 내장이랑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냄새랑 이런 것들 없애려고 그 당시에 이제 쓰던 그 저 약품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발라. 그래갖고 그 어떤 그 처리를 하고 이집트 같은 데서는 이제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존한다고 하더라고. 아니 걔네들 그 당시 이제 이집트나 이런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 저 뭐야 사람이 죽는 게 그냥 이제 신체가 죽을 뿐이지 나중에 영혼이 다시 이제 그 사람한테 다시 깃들어 다시 이제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뭐 보존을 하는 방식으로 갔대. 아, 나 이거 되게 인상 깊게 봤다, 여러분들. 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가해자한테 보낸 편지. 그러니까 빵으로 보낸 거야. 난 보복 편지 말고 회복 편지 보낼게.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소식은 잘 듣고 있어. 안 듣고 싶어도 재수자들이 계속 연락 오더라. 반성은 여전히 안 하겠지만 후회는 좀 했을 것 같아. 이런 피해자는 처음이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야. 너보다 더 불우하게 산 사람도 훌륭하게 큰 분들도 있어. 아, 이 부금이 아니야. 내가 원래 이 부금 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잠만. 내가 법원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너만큼 반성 안 하는 인간은 처음 봤다. 카라큘라한테 명예훼손 걸었더라? 범죄자에게도 명예가 있는지 난 참 궁금해. 말 같지도 않은 핑계 좀 그만대고 조용히 지내라. 20년 지나고 네가 출소해서 갚지 않았던 검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도 열심히 갚길 바란다. 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나는 또 찾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죽더라도 나 같은 피해자들이 널 쫓아다닐 거야. 20년이 지난 많은 게 바뀌어 있겠지? 영화 쇼생크 탈출에 브룩스 같은 결말을 짓진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내가 면회를 가고 싶었는데 말이야. 다들 말리더라. 그래서 난 이 책으로 대신하는 거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난 이 세상에서 네가 살아있으면 하는 유일한 존재이니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파이팅. 아 뭔가 약간 좀 그 저기 같아. 그 저 뭐냐 더글로리 문동은 같은 느낌이야. 스타링크가 뭐야? 스타링크가
아, 아마존에 배 타고 들어가는 거를 1080p로 송출할 수 있다고? 근데 스타링크가 뭐임? 아, 일론 머스크가 띄운 거라고? 아, 위성으로 인터넷을 받는 거야? 초당 응답 인터넷 서비스를. 아, 초당 인터넷 뭐 응답 인터넷 서비스? 어, 스타링크는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비싸대요. 엄청 비싸다고?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모르는 사람 보고 엄청 저 뭐라고 하네. 달에 뭐 몇십만 원 한다고 하는데.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스타링크 난 진짜 처음 들어. 넘어갑시다. 거의 끝났어, 여러분들. 내가 저 방송을 조금 띄엄띄엄 해가지고 많이 쌓여서 그런 거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아이, 시간들 많으시잖아. 어? 시간들 많이 있으시잖아. 비뇨기과 의사가 말하는 최고의 비아그라? 아마 고기가 아닐까? 아, 먹는 게 아니라 달리라고 달리기 하세요. 맞는 일리가 있는 얘기. 왜냐면 이제 그 어쨌건 남자 그 거시기도 해면체니까 그 뼈가 아니라 그 거기에 이제 피가 몰리는 거니까 이제 달리면 아무래도 심장에서 피도 많이 펌핑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피가 잘돌거 아니야. 비아그라보다는 좀 달리는 게 좋다. 규칙적으로 달리기만 하셔도 비아그라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다. 일주일에 네번 정도 중고강도로 달리라고. 달릴 때 힘들게 만들라고. 힘든 달리기를 해야 발기가 잘 된다. 그래요. 아니, 저는 뭐 굳이 안 달려도 달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예. 저는 희한하게 알약으로 좀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요즘 그거 먹어가지고 아르기닌.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르기닌 먹어야 되는데 저는 운동도 하는데 그냥 아르기닌도 하나 제가 먹는 영양제 하나 섞어갖고 넣어서 먹어봤거든요. 아, 뭐 그냥 뭐. 예. 일어나면 그냥 뭐 제2 롯데타워가 그냥 예. 안방에서 그냥 있으니까. 예.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저기로 뭐 필요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아, 좋아서 어쩔 거냐고 쓸 데도 없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건강하단 그 뜻이니까. 예. 스테판 커리 나 이거 영상 봤는데 미쳤더만. 이거 진짜 와, 깜짝 놀랬다. 자, 이 장면부터 지금 스태프 연습 다 하고 네. 퇴근하는 건데 자, 커리가 가다가 장난 한번 친다. 제품 네. 들고 있죠? 슬금슬금 들고 갑니다. 네. 요새 뭘 하냐면요. 아, 설마요. 거기서 뭐 반대편 골대에 던지는데 지금 경기 전에 앉아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맨날 한다며? 저 뒤에 12,000km 날아온 분 계시다고 하는데 저공 12,000km 날아온 줄 알았어요. 네, 허리가 태금. 이걸 밥 먹듯이 한다며?
끝났어요. 다 봤어요. 50 끝낼게요.